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서의 자격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입장문을 통해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관점으로 시국선언과 각종 성명서를 발표해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행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내려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16일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과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지난 4일 진행되기로 했던 판결은 재판국원 15명 중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사회복지위원회가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교회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신청 및 추천 가능합니다. 추천의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하며 접수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시상식은 11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산하의 전국여목회자연합회가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주사랑교회 이정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정희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총회 간 헌당을 위한 100만 원 더 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